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구단봉을 바라보며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구단봉을 바라보며 정철호. 이른 새벽 충주호에 바람이 불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초음가에 가슴이 점입니다. 그 사람의 이름은 수백 년이 흘렀어도 사람들 입가에 구름처럼 흐르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애틋한 이야기 되어 강산대에 매화가 되었습니다. 오늘 장의 나루에서 파도가 우는 소리에 고개를 드니 검은 꽃 소리 이리도 슬피 들립니다. 구단봉은 단양팔경에 속하는 산으로 물속에 비친 바위가 검은 무늬를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. 단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곳입니다. 구단봉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들은 이미 전설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언제 가더라도 아름다운 구단봉의 풍경이 오늘 밤 꿈에 다시 오려나 모르겠습니다. 구단봉을 바라보며 정철호. 이른 새벽 충주호에 바람이 불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초음가에 가슴이 점입니다. 그 사람의 이름은 수백 년이 흘렀어도 사람들 입가에 구름처럼 흐르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애틋한 이야기 되어 강산대에 매화가 되었습니다. 오늘 장외 나루에서 파도가 우는 소리에 고개를 드니 검은 꽃 소리 이리도 슬피 들립니다. 네, 오늘은 구단봉을 바라보며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